예, 저희 2부에서 미래세자산운용 ETF 디지털 솔루션 팀의 김수정 매니저님과 이제 글로벌 ETF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미모에 미모가 지금 뭐 채팅창을 그 가득 채우고 있다. 역시 그 훌륭하신 분들은 이제 미모까지 겸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부에서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본부장님. 오늘 뭐 미국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아직 선물이니까요. 좀 예, 봐야겠지만 예. 그런 느낌이 들은 하루고요. 다만 오늘도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요즘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나옵니다. 매일 네. 나와서 제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뜨니까 언제 이 기사가 안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하여간 오늘 나왔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두 가지 뽑아왔는데 오늘 참 오늘 248회 글로벌 라이브 네.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 250회였는데 제가 248회 했어요. 두 번을 빠지는 바람에 그 1주년 8월 3일 작년 8월 3일 날 처음 시작했거든요. 야, 본부장이 알고 계시네요. 예. 네, 아니 저는 이제 매일 자료를 만드니까. 네, 네. 그래서 저 몰랐는데 제가 8월 3일 3% 원고를 딱 쳤더니 중복된 8이라고 딱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작년도 8일이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벌써 1년이 지났구나 해서 일단 1년이 지난 하여간 오늘 아주 역사적인 날이라고 좀 본부장님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네, 네, 250회 중에 네. 248회에 나와주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2500회 네.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2500회 2500회 기념 아까 전에 그 플랜카드 만들려고 했으니까 네. 예, 같이 우리 슈카님과 같이 해서 그때까지 같이 하는 걸로. 뭐 저는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중국 당국이 영적인 아편이라고 폄훼한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있잖아요. 그 기업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8월 시장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8월 3일 글로벌 라이브 첫 방송이 2020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총 방송 횟수가 250개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1대예요. 1.1%대. 네. 사실 이제 왜냐면 예,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어느 누구도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전문가분들 사실은 좀 이런 채권 시장 아는 분들도 올 8월이 되면 적어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7, 1.5, 1.6 얘기했는데 지금 1.194거든요. 뭐 본부장님 제가 그 채권시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채권 매니저 출신인데 제 주변에 2% 얘기했던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것도 아니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사실 뭐 물론 델타 변이도 이게 있겠지만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우리 슈카님? 저한테 물어보신 채권 매니저로서 채권 매니저로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채권을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빠지는 건가요? 금리가 엄청 오를 줄 알고 포지션을 만약에 줄여놨던 채권 매니저라면은 지금 엄청 혼나고 있을 타이밍입니다. 엄청 혼나고 있을 타이밍인데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네. 이제 다들 수익률 좋아질 테니까 누가 네. 채권 사냐 주식 네. 사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식 사면서 채권도 같이 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수급이 좀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다. 예, 좀 예. 무서우니까 예. 주식이 혹시 빠질 수도 있고 보험 삼아서 예. 사는 게 좀 많아서 그런 이제 답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팬데믹 이전까지 빠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팬데믹 이전에 1.2 밑에였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1.1 봤다 그러면 혹시 1이 깨지겠습니까? 혹시 전문가님으로서? 우리가 채권시장에 제가 한 10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설마 깨지겠습니까? 하는 게 지금까지 다 깨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네. 이게 위험한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완전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일단 1.1은 깨지겠지만 1까지 깨지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기술주가 올라갈 만한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1을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어쨌거나 뭐 일단 시장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안 좋죠. 일단 그래서 일단 빠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텐센트 주식이 급락한다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장중에 봤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제가 다시 한번 게임으로 번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의 밑에 있는 경제정보 일간지에서 청소년들이 아너브 킹즈라고 하는 게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임입니다. 아, 너무 웃긴지요? 예. 혹시 굉장히 재밌는 혹시 게임입니까, 이게? 8시간씩 하는데, 8시간씩, 하루에. 하루 8시간이면은 네. 소박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8시간 하는데요? 8시간 밖에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 게임을 보고서 일단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평일 1시간, 휴일은 2시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규제한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디오 게임 같은 기업들을 영적인 아편이라고 표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서 일단 텐센트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하나 기업이 있는데 네디즈 혹시 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중국의 규제가 게임으로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내내 약간 업종을 바꿔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좀 멀리 하시고 지금 이제 어쨌거나 우리 축하합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위험한 예, 이 게임에 예.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뭐 막 들어오고 저점 매수하고 그다음에 아 게임 산업 말고 이 전반적인 중국 위험한 규제, 게임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중국 관련 기업 상당히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저점을 찾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나 규제가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도 사실 그때 매수 늦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빨리 매수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막 빠지고 막 그 바닥에서 막 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니까 약간 즐긴다. 뭐 저점 사시는 걸.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좀 멀리 하셔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그 즐겨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사실은 축하님 방송을 봤는데 전 그 중국 얘기하신 방송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봤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중국에 많이 빠진 종목들을 선호하시면서 투자하는 얘기 들었어요. 일단 아, 예. 그렇죠. 저희는 이게 돈인데 자꾸 게임처럼 이 엔터테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대신 안 오브 킹즈는 제가 또 죄송하네요. 이거 다 아는 게임이라고 주변에서. 되게 유명한 게임. 그래서 유명한 게임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중국 인터넷 ETF가 KW2B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네네. 대표하는 ETF죠. 근데 7월 달 들어서 자금 유입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제가 한번 이 표를 갖고 왔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간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7월 달 들어서 이 표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녹색 그림. 네네. 이게 바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의 역사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뭔가 저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저선이 돈으로 막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략적으로 어제만요 3억 5천만 달러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인터넷 ETF. KWEB라고 하는 ETF의 자금 유입 현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플로. 근데 그만큼 이제 녹색 표가 많은 게 뭐냐면 7월 달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뭔가 대륙계 바운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개인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KWEB에 대한 ETF의 순위를 봤더니 알리바바가 10%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텐센트, 진동닷컴, 핀튜어뚜어, 그 다음에 메이투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다 뭐 중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사실은 워낙 빠지 빠져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ETF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ETF는 개별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ETF는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종목보다는 ETF 접근하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훨씬 좋으실 것 같다. 일단 알리바바 실적이 조금 나왔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나쁜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일단 묶여있는 ETF는 물론 한 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하게 되면 저점 공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기업을 어제 호주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애프터페이가 뭐냐면 할부하는 기업이잖아요. 할부. 그 제가 예전에 들어봤는데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기업 아닙니까? 그게 할부죠. 그게 할부. 그러네. 그게 할부네요. 네, 할부죠. 근데 할부하는 기업인데 그 기업을 인수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관련 기업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앱 아시죠? 캐시앱? 캐시앱 계좌를 못 만드신 분들이 보통 이용하는 앱인데 4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애프터페이까지 합쳐지게 되면 총 이용자가 6천만 명이 되면서 상당히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빠진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페이먼트가 11%가 빠졌고요.
피델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6.6%, 그다음에 파이서버가 4.6%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페이팔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결제 관련한 기업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게 경쟁자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애프터페이는 제가 보기에 그 보통 할부하는 업체인데 할부하는 업체를 그렇게 인수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고 보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할부는 다 하지 않습니까? 카드로? 제가 애프터페이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지금 말고 거의 초창기 때 한번 조금 연구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게 보통 할부 업체가 아니라 상당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한테도 이 먼저 돈을 써라. 우리가 내줄게. 대신에 나중에 갚아라.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약에 그 제때 갚으지 않으면 비용이 엄청 올라가도 수수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월가의 평가가 뭐냐면 캐시앱 자체도 실제 계좌를 못 만드는 분들이 이용하는 앱이고 그다음에 애프터페이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신용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둠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렇죠. 이분들의 왜냐면 이게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처럼 만약에 내가 제때 돈을 뭐 갚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꼬집은 분이 계시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좋아진다면 상당히 많이 베팅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스퀘어가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와, 예. 월가의 평가는 제법 좋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실제 스퀘어는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상장 당시에 주가가 8달러였습니다. 8달러. 지금은 272달러. 30배 뭐, 정도 올라갔네요. 한 2, 3배. 32, 3배.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기업인데 실제 이번 주당 수익도 보시게 되면 0.31 대비해서 0.66 나와서 거의 2배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0.18 대비해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매출이 아직도 10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외형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밑에 있는 표가 뭐냐면 향후에 매출에 대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보이는 예상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애프터페이가 포함되면서 더 커질 걸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월가의 평가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야, YOY 143%는 좀 물론 제가 금융회사이긴 하지만 좀 와, 커져도 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솔직히 그 우리 이제 슈카님은 자영업을 안 해보셨겠지만 저 지금 자영업 중입니다. 유튜브가요? 자영업이죠. 유튜브가 자영업이죠. 유튜버는 자영업자 아닌가요? 아, 자영업 맞죠. 자영업 예. 구멍가게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괴로운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떤 인력을 쓸지 왜냐하면 이제 인력이 잘 들어와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장사를 잘 홍보할지. 세 번째가 결제거든요. 근데 결제를 도와주는 게 스퀘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조그마한 기업도 운영하시는 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퀘어가 사실은 이제 뭐 일부 국한돼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 운영하신 분들은 이 기업이 뛰어난다고 알겠지만 보통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고 제가 보기에 뭔가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없어서 안 될 기업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좀 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한데요. 어제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요. 미주호에서 매수 의견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820에서 825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5달러가 뭡니까 이거? 예, 이거는 뭐 그냥 뭔가 칭찬하고 싶은데 뭔가 근거는 없고 5달러 올리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좋은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미주호 애널리스트, 미주호 소속 애널리스트 분님 자신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약간 새가슴 정법을 쓴 것 같은데 일단에. 그래서 마진율이 기존의 23.1%에서 25.8% 증가한다는 걸 내세우면서 일단 목표주가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골드만삭스가 퀄리티 주식의 목록에 편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퀄리티 주식이라는 건 질이 좋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ROE가 뛰어나고 부채가 떨어지고 있고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보통 퀄리티 주식을 하는데 어쨌거나 퀄리티 주식의 목록에 편입시키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저는 뭐 테크니컬 분석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한번 80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가 지금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10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10조 원. 10조 원. 현재 보유 중이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테슬라 하면 제가 10번 얘기하면 한 9번은 안 좋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유명하시죠.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얘기 했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긍정적인 예. 아, 좋은 거죠. 예, 예. 예. 800불. 그 포지티브한 얘기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 실적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 주당 순이익이 16.62위안이 나왔는데요. 예상치 14.29위안보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매출이 근데 약간 민나가는 언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는 4분기에는 그 YY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약 70%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50%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주식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지 떨어져야 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 불구하고 지금 규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떻게 베팅하십니까? 아, 저 같은 쫄보야. 네. 뭐 사고 싶죠. 사고 싶어서 아마 굉장히 작게 나눠서 좀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처음 보여줬듯이 글로벌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돈들이 작으면 오히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딱 찍어 갖고 왔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00.00에 찍어 갖고 왔어요. 제가 이걸요. 일부러. 역사적인 컵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200달러 밑에까지 갔었는데 오늘은 200달러는 안 깨질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예. 이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 실적에 만약에 200달러 깨지면 누가 매수하든 할 겁니다 아마. 워낙 주가 질이 좋으니까. 예, 그렇죠. 워낙 질이 좋고 또 실적이 이 정도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배 미만입니다. PER이. 그러다 보니까 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달러 지키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실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흐름이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알리바바는 200달러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조금 더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씩 한번 괜찮은 매수하는 것도 나와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예. 좋은 걸로 나오니까요. 일단 특히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물론 어닝콜을 봐야겠지만 어닝콜 할 때 이렇게 뭐 규제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뭔가 매출이 감소할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백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펀드멘탈을 본다 그러면 200달러 이하에서는 무조건 사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 회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게임 회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를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일단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게임이 있겠죠. 네. GTA라고 하는 게임. 아우, 예, 예. 폭력적이고 뭔가 청소년이 하면 안 될 게임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요. 갑자기 예. GTA를 했던 제 과거가 갑자기 생각이 예. 나면서. 아, 그거 하셨습니까? 반성을 하게 됐네요. 예, 저도 예. 제가 이제 그 하는 게임을 우리 지인 하는 걸 보고 예, 예. 뒤에서 화를 냈던.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뭔가 막 이렇게 그런 폭력적이고 예, 참 예. 애들이 하면 안 되는 게임을 예. 제가 하다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이 실적을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연 이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하는 친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과연 게임을 계속 할 것이냐. 네네. 그동안 뭔가 게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했던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 게임을 할까? 지속이 될까라는 그런 의아심이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이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실제 발표한 다음에 내놓은 전망치였거든요. 네네. 아마도 안 할 것 같아. 밖에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채워놓은 칸이 뭐냐면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실제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회사에 대해서 약간 좀 약간 뭐랄까 낮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 4%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그 아시겠지만 여주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리치 기업입니다. 리치 기업. 예. 예. 가보시겠죠? 요즘 가봤습니다. 예. 그 운영하는 기업인데 사실 리치가 사실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주가 별로 안 좋았죠.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제 배당금도 인상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제가 손을 딱 그은 모습 보이죠? 네. 아직까지 주가는 올라갔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는 회복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츠 기업도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혹시 만약에 리츠 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이먼 프로퍼티를 매수하면 어떨까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서서히 만약에 경제가 재개되면
많은 분들이 가시겠죠. 그럼 순전히 그 매출이 좀 올라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배당을 원복하지 않았습니다만 서서 인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관점에서 보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은 뭐 여주 아울렛 같은 데는 특히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저기 안에 들어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리치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 하나만 아시면 좋은데 이 리츠 기업들은 받은 수익의 90%를 배당으로 주는 기업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 보통 EPS 많이 얘기하는데 얘네는 FFO라고 해서 보통 펀드 운영 자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부동산마다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네. 감가상각을 빼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다 보여집니다. 공시할 때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FFO가 원래 2.38 이상인데 2.92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정상적인 월세도 잘 거치고 있고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라 한 거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로빈훗 주식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판매를 많이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IPO 직후에 매수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로빈훗 주식을 사고 있나요? 네. 315만 2,517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손도 크시다. 네. 근데 이게 며칠 안 됐거든요. 네. 열심히 매수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향후에 전망을 좋게 본다고 좀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향이 코인베이스 굉장히 유사합니다.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가 상장 당일부터 4월 14일부터죠. 현재까지 500여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났어요 거의. 아, 캐시우드 누나가 산 다음에 반토막이 네.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운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주식을. 뭔가 신규 IPO 종목들 그다음에 네. 뭔가 이슈가 되는 종목도 좋아하셔서 꾸준히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로빈후드가 코인베이스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 예. 이런 고민이 좀 나오는 거죠. 확실히 저도 본부장님 말씀대로 캐시 누나라는 분의 이 성격 자체가 저렇게 약간 도전적이고 뭔가 약간 밈 주식스러운 그런 주식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 도전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된 종목을 좋아한다는 말을 이제 보통 전문용어로 파괴적 혁신기업을 좋아한다고 보통 표현하죠. 파괴적 혁신기업. 네. 근데 파괴적 혁신이 좋은데 이게 주가가 파괴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까 전에 본부장님 네.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2부에서 네. 네. 메타버스 ETF가 등장을 해서 이제 메타버스도 뭐 파괴적 혁신이니까 분명히 캐시 누나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런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넘어간 건데 한번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테슬라에 대한 월봉에 대한 모습인데요. 네. 테슬라 월봉 모습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파란색 표치란 게 있잖아요. 네, 예. 이 칠한불이 뭐냐면 드디어 순익이 플러스가 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부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2011년부터 거의 주가가 답답한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실제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갔느냐? 실제 이익이 나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7배가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예. 미리 산다, 빨리 산다 아니면 뭔가 이슈가 클 때 꿈과 희망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 때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거든요. 물론 텐버거까지 아니지만 사실 로블록스가 다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부터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적어도 뭔가 돈이 모이는 모습 보고 확인한 거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철저하게 거예요. 실적이 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한국 주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꿈과 희망 있을 때 들어가서 뭔가 한번 크게 이익을 내겠다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할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만 꾸준히 보시면 좋아요. 쿠팡이 언제 주가 올라가는지 보시면 좋습니다. 아직 계속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쿠팡이 실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쿠팡이 흑자 낼 때 아마 주가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겁니다. 그럼 오히려 쿠팡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점을 조금 기다리고 쳐다보는 게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쿠팡을 포함한 모든 미국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흑자가 돌아설 때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그때 투자에 늦지 않는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해봤자 시간만 들이고 그다음에 보통 기회비용 이럴 수도 있고 또 마음고생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테슬라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언제 주식을 매수하는 게 합당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네. 몇 년 전에 사실 뭐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3, 4년 전에
테슬라 주식은 저희 관심을 갖는 사람만 아는 주식이고 그거 사면은 굉장한 모험 주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뭐 1, 2년 만에 그냥 상황이 역전돼 버리네요. 심지어 2017년에는 모건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뭐 10달러다 뭐 가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뭐 이렇게 마약을 뭐 하고 마리아나하고 예, 술을 먹는 예, 모습 보여주거나 예.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안 좋은 기업으로 인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됐. 지금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그렇게 안 좋을 때는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확연하지만 돈을 벌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돈을 버는데 돈 잘 보고 있고 지금 시총이 한 10위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기업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돈을 버는 모습 보이면 그때 들어가든지 그때 들어가라.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요. 8월은 굉장히 불편한 달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편한 달. 불편한 달이요? 네, 불편한 달. 더워서 불편한 것 빼고는 아직은 불편한 게 없는데 네, 왜 그럴까요? 더워서 실제 왜 그런지 한번 여섯 가지 이유를 가져왔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점을 지났다. 이제 아... 이후부터는 빠질 것이다. 예.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빅테크 기업 실적이 좋았지만 주가는 부진하다. 빅테크가 시장의 4분의 1 아니겠습니까? 네. 잘 버텨줘야 되는데 빅테크 힘 못 쓸 것이다 라는 게 주요 관점인데 특히 아마존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현재까지 많이 올랐다. 17.04%가 올라오면서 올해 한계를 다 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조정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6개월 동안 월간 기준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겠냐 이런 느낌. 왜냐하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7개월 연속까지 올라가기 좀 버거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다음에 5번은요.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안 좋았던 달이 8월이었습니다. 아, 주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완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들면서 8월 달 중과 주가가 좀 빠진다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빠져도 상관없는 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왔고 네네. 해놓은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정법이 있지 않습니까? 따고 배짱? 그쵸. 예, 예. 땄으면 배짱인데 예, 아직 못 딴 분들은 아직 못 딴 분들은 지금 이거 어디까지 S&P 500 기준 예. S&P 500 기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S&P 500 기준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따고 배짱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법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은 약간 못 가도 못 갈 수도 있다.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주로 히딩크 전략을 썼거든요. 어떤 전략이죠? 네, 난 아직 배고프다. 예예. 네. 이 정도로 안 된다. 주로 이런 전략으로 달려들었는데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뭐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가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약간 좀 부족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기사를 다 봤습니다. 하고 출발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예, 지금 10시 반이네요. 네, 10시 반이죠. 봐주시죠. 종이 아직까지 준비 안 된 모양입니다. 종이요? 예, 종. 예, 예. 안 됐네요. 예. 자, 출발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예, 들어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0.22% 플러스고요. 다우도 0.26% 플러스. 나스닥까지 0.06%로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출발 상황은 좋아 보이고요. 오늘도 아마 출발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끝까지 가봐야겠지만 제가 보기 오늘도 눈에 보이는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국의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흐르면 갈 거로 좀 보입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보합 정도라고. 그리고 똑같이 실시간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맵을 보게 되면 오늘도 테슬라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1.63%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빅테크 종목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엔비디아까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오늘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빠질 일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제 관련 기업들이 일부 빠지는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염려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주 3인방이 있는데요. 아.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그다음에 일로토인 아츠, 액티비전 블리즈드가 있는데 똑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이건 아까 그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중국 규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 왜냐하면 중국 게임을 꼭 미국이면 하겠습니까? 중국에서 게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중국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게임에 대한 영향을 받아갖고요. 게임 관련주가 주가 빠지는 모습이
확연하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게임주들은 정말 바람 찰 날이 없는 것 같은 게 또 뭐 회사 내에 문제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중국도 규제를 하고 참 정말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그 간단하게 나온 기사만 빠르게 보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언더아머 좋아하십니까? 언더아머? 저 좋아합니다. 언더아머가요. 오랜만에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언더아머가 원래 EPS 예상치가 6센트였는데 네. 무려 4배가 나오는 모습. 24센트. 웬일이지? 네. 웬일이죠, 걔네가? 진짜 굉장히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이 말은 한 달에 한 번 쓰거든요. 아, 이 정도 실적이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실적이었다. 아. 그래서 일단 주가가 4.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보시면 제가 되고요. 집에 언더아머 한 벌 네. 그 아무도 안 볼 때 입으려고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 입고 나가면 부끄러워서. 왜요? 그 언더아머는 몸 막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입는 옷이고 또 약간 기능성이에요. 네. 땀을 빨리 흡수하거나 이렇게 딱 잘라붙거나 이런 옷인데 아 그런 옷이 있으세요? 몸은 요렇지만 기능이 혹시 해서 사봤는데 아이고 입고 나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한번 입고 오시면 여기서요? 네, 언더아머 얘기할 때 나시튼데 입고 와서 아 그럼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로락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락스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락스 네. 만드는 기업이 팬데믹 때 잠깐 주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거의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락스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락스는 네. 두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네. 락스는 희석을 했습니다. 이만큼 사도 몇 번 다 쓰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달아요. 오래 쓴다.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유통기한이 없어요. 아, 그쵸. 계속 놓고 그냥 계속 막 쟁겨놓으면 뭐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네. 10년 쓰는 데다가 또 약간 조금 이만큼 따르고 또 물에 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소비가 잘 안 늘어납니다. 락스는. 빨리빨리 안 써요. 그래서 그때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터지면서 뭔가 막 닦고 하니까 많이 주가 올랐는데 다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집에 그때 사는 락스가 아직까지 있다는 그런 설이 막 나오면서 그때 너무 많이 사서 깨끗하게 닦으려고 네, 락스만 근데, 근데 예, 예. 그걸 몰랐던 거죠. 희석해 쓴다는 걸. 아. 아무리 써도 희석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안 써갖고 집에 쌓여있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네. 그 락스 회사들이 조금 머리를 써서 친환경 락스를 만든 다음에 락스를 만든 다음에 친환경이니까 이 유통기한을 만들어서 한 6개월 지나면 버려야 되는 걸로 그렇죠. 아, 그렇게 하거나 예. 그 한이 친환경 만들면 그냥 뭐 손도 닦고 그걸로 희석하지 말고 비누 대신에 약하게 만들어 약하게 대신 예. 약하게 만들어갖고 빨리 소비를 하게 만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락스 제품이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희석을 해 쓰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일라릴리가 오늘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일라릴리 여러분 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일라릴리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이 더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치료제가 제가 보기에도 많이 안 팔릴 거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정말 대단한 그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최초로 이 기업이 나온 최초로 10센트를 배당하겠다. 네, 아니요. 주당. 배당이 이 기업의 최초입니까? 지금까지 배당 없었잖아요. 배당. 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배당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네네. 네. 그래서 10센트를 이번에 배당한다 했기 때문에 혹시 잠깐만 날짜를 언제쯤 하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예. 배당 지급일이요. 아 10월 18일. 10월 18일. 예, 10월. 만약에 역사적인 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배당 받겠다 하신 분들은 10월달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센트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네, 마이크론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 알아봤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따뜻한 상승장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 게임 업체들은 좀 규제 이슈 때문에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좀 안타깝게도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 못하셔서 좀 흥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더 힘내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또 도움되는 재미있는 투자 아이디어 이슈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3프로TV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